예, 이 문의 오징어를요, 이 소주를 문의 오징어 잠길 정도로 붓고, 예, 끓여서 졸여가지고 드셔보시면, 이제 냄비에 체반 위에 물, 예, 물 붓고 쪄먹는 거 안 쪄 드시게 됩니다. 뚜껑 열고, 자, 문의 오징어 넣고, 넣고, 여기다가 소주가, 오징어가 잠길 때까지, 잠길 정도로 소주를 넣어봐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예, 뚜껑을 닫고, 이 소주가 완전히 쫄 때까지, 예, 완전히 쫄 때까지 이 문의 오징어를 끓여줍니다. 그러면 이 알코올이, 이 알코올이 이 문의 오징어에, 어, 그 알코올이 이 증발하면서 이 알코올 성분이 이 문의 오징어에 감싸면서 이 문의 오징어에, 어, 비린내, 잡내 이런 거 싹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게 가열되면서 이 알코올이 빠지면서 이 소주의 단맛이 오징어에, 문의 오징어에 배겨가지고 진짜 단맛이 나고요. 식감도 정말 좋습니다. 예. 여기서 저도 영상으로 중간 좀 커트 찍을게요. 스타트. 안녕하세요. 독도사랑입니다. 오늘은요, 이 애깅낚시, 이 문의 오징어 애깅낚시 하는 사람들이 이거 문의 오징어를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 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자, 이 문의 오징어를요, 이 요렇게, 예, 냄비 뚜껑 열고, 예, 요렇게 드시면 이제 냄비에 채반에 얹어서, 어, 쪄먹는 거 안 드시게 됩니다. 자, 자, 이 소주가 보글보글 끓고 있죠? 예, 이 소주에 알코올이 이 문의 오징어 감싸면서 잡내랑 비린내 싹 사라지고 이 증발되면서 소주에 알코올 성분이 빠지면서 소주의 단맛이 오징어에 배겨가지고 오징어가 단맛이 납니다. 자, 어느 정도 끓였잖아요. 그러면 한번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싹, 네, 뒤집어서, 자, 다시 뚜껑 닫고. 와, 이 소주가 완전히 쫄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한참 끓이셔야 되거든요. 예. 뭐 집안일 할 거 좀 하시다가, 요, 보시면은 소주가 완전히 쫍니다. 예, 그때까지 한 기다려봅시다. 됐어요? 예. 자, 할까요? 스타트. 예, 문의 오징어가 이제 다 됐습니다. 이게 소주에 쫄아갖고,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뜨거워라. 자, 우! 짜잔! 그 다음에, 시기네. 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자, 요거는. 맛있어. 자, 요번에는 초장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잘 안 되네. 와, 진짜 달다 달아. 와, 끝내준다. 와, 여러분들 문이 오징어 소주 부어가지고 한 쫄아가지고 끓여 드셔보십시오. 와, 그냥 달아요. 입에서만 녹습니다. 와, 됐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나? 예, 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아무것 없이 먹어도. 이거 얼마예요? 네? 네? 얼마예요? 요거는 4만원. 몇 마리야? 4마리. 한 마리 만원이네. 와. 한 마리 얼마인 줄 알아요, 원래? 그냥 오징어랑 가격이 똑같다. 마리당 만원이면 싸죠. 금진어인데. 근데 이거 고급이잖아, 또. 진짜 고급이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도사랑입니다. 자, 오늘 자 청어가미기, 예, 청어가미기 20마리 야채 세트. 자, 끄집은 내자. 예. 자, 많이 들었죠? 푸짐합니다. 청어가미기 20마리 야채 세트 주문하시는 분들 선착순 200명까지, 예, 선착순 200명까지 미쳤다. 마른 오징어 2마리, 예, 마른 오징어 2마리. 자, 선물로 서비스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절 나기 전에, 자, 마른 오징어 선착수 다 떨어지기 전에 어떡어떡 주문 주세요. 자, 배추, 자, 청어가메기. 와, 핵가메기 지기네. 네. 다시마, 예, 보이시죠? 예. 자, 초장, 예. 배추, 금징어 두 마리. 미쳤습니다. 와, 지기네. 됐다, 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도사랑입니다. 자, 오늘 자 청어가미기, 예, 청어가미기 20마리 야채 세트. 자, 끄집은 내자. 예. 자, 많이 들었죠? 푸짐합니다. 청어가미기 20마리 야채 세트 주문하시는 분들 선착순 200명까지, 예, 선착순 200명까지 미쳤다. 마른 오징어 두 마리, 예, 마른 오징어 두 마리. 자, 선물로 서비스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절 나기 전에, 자, 마른 오징어 선착수 다 떨어지기 전에 어떡어떡 주문 주세요. 자, 배추, 자, 청어가메기. 와, 핵가메기 지기네. 네. 다시마, 예, 보이시죠? 예. 자, 초장, 예. 배추, 금징어 두 마리. 미쳤습니다. 와, 지기네. 됐다, 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도사랑입니다. 자, 오늘 자 청어가미기, 예, 청어가미기 20마리 야채 세트. 자, 끄집은 내자. 예. 자, 많이 들었죠? 푸짐합니다. 청어가미기 20마리 야채 세트 주문하시는 분들 선착순 200명까지, 예, 선착순 200명까지 미쳤다. 마른 오징어 2마리, 예, 마른 오징어 2마리. 자, 선물로 서비스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절 나기 전에, 자, 마른 오징어 선착순 다 떨어지기 전에 어떡어떡 주문 주세요. 자, 배추, 자, 청어가메기. 와, 핵가메기 지기네. 네.
다시마. 예, 보이시죠? 예. 자, 초장. 예. 배추. 금징어 두 마리. 미쳤습니다. 와, 지게네. 됐다, 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도사랑입니다. 자, 오늘, 자, 천연아미기. 예, 천연아미기 20마리 야채 세트. 자, 끄집은 내자. 예. 자, 많이 들었죠? 푸짐합니다. 천연아미기 20마리 야채 세트 주문하시는 분들, 선착순 200명까지, 예, 선착순 200명까지, 미쳤다. 마른 오징어 두 마리, 예, 마른 오징어 두 마리, 자, 선물로, 서비스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절 나기 전에, 자, 마른 오징어 선착순 다 떨어지기 전에, 어떡어떡 주문 주세요. 자, 배추. 자, 청어가메기. 와, 햇감이 지기네. 네. 다시마. 예, 보이시죠? 예. 자, 초장. 예. 배추. 금징어 두 마리. 미쳤습니다. 와, 지기네. 됐다, 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도사랑입니다. 자, 오늘, 자, 청어가메기. 예, 청어가메기 20마리 야채 세트. 자, 끄집은 내자. 예. 자, 많이 들었죠? 푸짐합니다. 청어가메기 20마리 야채 세트 주문하시는 분들, 선착순 200명까지, 예, 선착순 200명까지, 미쳤다. 마른 오징어 두 마리, 예, 마른 오징어 두 마리, 자, 선물로, 서비스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절 나기 전에, 자, 마른 오징어 선착순 다 떨어지기 전에, 어떡어떡 주문 주세요. 배추. 자, 청어가메기. 와, 햇가메기 지기네. 네. 다시마. 예, 보이시죠? 예. 자, 초장. 예. 배추. 금징어 두 마리. 미쳤습니다. 와, 지기네. 됐다, 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도사랑입니다. 자, 오늘, 자, 천연아미기. 예, 천연아미기 20마리 야채 세트. 자, 끄집은 내자. 예. 자, 많이 들었죠? 푸짐합니다. 천연아미기 20마리 야채 세트 주문하시는 분들, 선착순 200명까지, 예, 선착순 200명까지, 미쳤다. 마른 오징어 두 마리, 예, 마른 오징어 두 마리, 자, 선물로, 서비스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절 나기 전에, 자, 마른 오징어 선착순 다 떨어지기 전에, 어떡어떡 주문 주세요. 배추. 자, 청어가메기. 와, 햇가메기 지기네. 네. 다시마. 예, 보이시죠? 예. 자, 초장. 예. 배추. 금징어 두 마리. 미쳤습니다. 와, 지기네. 됐다, 끝. 어, 누나, 안녕하세요. 어휴, 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고, 아니, 좀 그러려고요. 예. 우리 선지가 내가 전체를 밟는데. 예. 시장 구경도 하고, 좀 그러려고요.
좀 그러려고. 뭐. 네. 3, 4, 5, 6, 6. 네. 아. 지금? 뻥치지만 있어. 오늘 통화는 안 피나? 몰라, 오늘 좀, 좀 있어봐야 돼. 한 100만 원 만들어봐라, 빨리. 뭐? 돈 필요하다. 저 건너판장에 뭐 들어와 있나? 엄마. 죽도시장입니다. 병원 다음 주에 가볼게요. 여긴 죽도시장입니다. 죽도시 문다리 제가 지금 좀 걸으려고요. 다음주에 그 누나 한 명 오시거든요. 다음에 병원 가볼게요. 문다 문달! 안녕하세요. 야, 우리 문달이 무너집니다. 내 원산. 야, 우리 문달입니다. 문달이. 문어의 다리. 줄여서 오! 장미장, 어서 왔대. 응. 야, 이런 거 왜 얘기를 안 하는 형한테? 오늘 장례식장 갑자기 들어가야 돼. 아. 얘기할 얘기도 없다. 우리 한 마리씩 잡아가 이거 하자. 어? 하죠. 쪼매난 거 잡아도 되잖아. 네, 이제 큰 거 잡아야 돼. 큰 거 잡아야 되나? 5초만 조회수의 남자입니다, 우리 문다리. 금방 진짜 니한테야, 와. 뭐 좀 줘야 된다. 선장, 어? 달락한다고 주나? 그럼. 어. 5초만 조회수의 남자입니다. 우리 선지. 껌 씻고 이러면 좀 괜찮지 않나? 내 운동되고. 당분 빨리니까 안 돼. 어? 껌 씻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돼? 네. 네, 안 되는 게 왜 이래, 만노? 내 친구는. 이때까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친구는 담배 피고 이래도 괜찮다는데, 마늘 막 겁나게 먹고 운동만 겁나게 한다는데. 그 식습관이 잘못되면 오래 못 삽니다. 와, 오늘 말씀. 네, 문어 선지라고 있습니다. 와, 잘한다. 맨날 고기만 사고 해.
최초 공개. 문다리에 지금. 우리 문다리에, 문다리에 장기 자랑입니다. 문다리 제일 잘하는 거 이겁니다. 하문어 서시네요. 그래요. 저거 맛있는 거야. 물을 많이 묻어야 되냐? 네. 물 많이 물 많이 먹어야 돼. 당근이 그래 좋단다, 당근. 네, 당근이 눈이 피가 막아져. 아, 그래, 드링크지 사 먹어야 되냐? 아니, 당근 사가 갈아 먹으면 되지, 윙. 그 귀찮아서 그냥. 아, 귀찮아. 사람 귀찮아서 안 하는데. 아. 그러니까, 뭐든지 돈으로 같이 돼야 돼. 아플 때는. 아, 아. 돈으로 같이 되는 방법이 없어. 아, 아플 때는? 네, 아플 때는. 당근 주스도 좋나? 네. 당근 주스 그냥 갈아놓는 거 사먹어야 돼요. 귀찮거든, 사람이. 귀찮아서 그건 안 해. 독고 당근 안 팔잖아. 어? 독고 커피는 당근 안 파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안 팔지. 자는 갖고 있더라, 당근. 벤티. 근데 이제 당근이라도 그 당근 그 역할을. 그 색소하고 뭐... 오리지널 들어가는 거 다르지. 다르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어? 어우, 장난 아니야. 5천만의 남자입니다. 아, 응? 칼이 엄청 잘 들어서 그런데. 예? 칼이 칼은 겁나 안 되는데 형님. 아. 칼은 날카롭게 안 갈아요. 너무 날카롭게 갈면. 아. 너무 날카롭게 갈면은 손 다치. 잠깐만. 대충. 대충. 맛있겠다. 꼬물이야. 꼬물 이긴다. 문어가 꼬물 이긴다. 우와! 겁나 맛있다. 아니, 진짜로. 그게 입맛이 바뀌었다니까. 맛있네. 하여튼 놀랄 맛이죠. 되게 맛난다. 되게 맛나요. 그렇게 삶았을까? 아, 진짜 되게 맛난다. 와, 겁나 맛있다. 와, 맛있네. 그래, 이게 맛있어. 솔직히, 물이 어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 느낌. 브라운 크랩 하나 있는데. 아. 먹으러 주던데. 아. 봉석이 먹으러 그냥 한번 주던데. 아. 하봉석 사장님 돈 많죠? 봉석이 돈 많죠? 저도 있더만. 북부에도 저 가게 있더만. 네. 봉석이 형 지금. 난 봉석이 가게에서만 하거든. 딴 데 안 하거든. 왜냐면, 1군이잖아. 물건 받아온 데서 1군이잖아. 아. 그러니까 물건 많이 채우니까, 많이 채우니까. 1군이잖아. 옛날에 형이 북한 가서 물건 받아오고 이랬어요, 봉석이 형. 아, 진짜? 예. 네. 나이는 몇 살이신데? 50? 형이 얼마, 50? 너 50 하나? 형님 나이 정도 안 되겠나? 너보다 나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와, 지기네. 죽도시장 문어다, 문어. 시장은 뭐지? 맞지. 근데 칼질을 좀 배워야 돼, 나도. 이게 잘 배우면, 형님, 뭘 해도 안 하겠네. 고래는 언제 또 한 번 들어오나? 고래는 잡혀야 들어오지. 바로 전에 나이? 네. 근데 내, 내일은 양포가지 싶다. 거기가 저 밑에 쪽이나 안 돼요. 이쪽에서는 안 나고. 양포 하루거든. 응. 보이는 게 다르잖아. 이쪽에 찍어야지. 아하, 아하. 이쪽에야. 얘 썰면은 얘 나오잖아. 맞아. 우리 애가 이 수분 떠다 아니야. 어휴. 타! 타! 와, 근데 진짜 맛있네. 네. 청도시장. 예? 청도시장. 어디요? 청도시장.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여기서 갈까? 약간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요. 아, 저쪽이야. 신발 때리지. 잠깐 절로 돌아가요.
2니까 맞다. 됐다 이래 하면 된다. 이래 하면 돼. 20kg. 아 20kg짜리? 21kg. 아 몰라. 야 선지야 멋있다. 멋있다. 역시 문단이야. 와 겁나 맛있네. 아 피문어가 이렇게 맛있을 거야. 문어 형님 그 자체가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뼈 씹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고 되게 맛 나더라. 되게 맛. 되게 묻는 느낌이야. 아. 이거는 되게 안 묻는 거잖아. 뭐라? 깜짝 놀라. 이게 삶는 거 잘 삶아서 그런 거야. 오, 역시 문다리. 우리의 문다리. 아이고, 오늘 저 사가지고 감히 만드는 거 끝났네, 이제. 끝났대요. 왜 이유가 있을까냐. 그러니까 그때 계속 나날이 받아가지고 원고를 연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안 받았어요? 그 감히 만드는 데서 지금 뭐라며 너 그 한 분 살을 넣잖아. 자리 없다고 며칠 있다 받으라 그러고 그 고기가 계속 기다려주나. 감 너무 좋아. 비싸니까. 아. 비싸니까 해줘야지. 아. 넣어줘야지. 비싸네. 5천만에 맞지. 우리 하려면 좀 준비해가 깨끗하게 해가. 갑자기. 내일부터는. 이런 거 좀 생각 안 하고, 또, 전화기 저 멀리 가나 놓고 알람 맞춰놓고. 그래요. 바로 옆에 나 놓고 알람 맞춰놓으면, 손이 닿으면 꺼뿌거든. 그냥 내가 꼭 일어나야 되겠다 싶으면, 저 뭐 거실에 남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핸드폰을 알람을 맞춰놓고 저 멀리 나 놓거든. 그러가가지고 그거 알람 끌어가면서 이제